재배하는 해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블루 예티 마이크입니다. 하지만 블루 예티 마이크는 생각보다 종류가 꽤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인 블루 예티 X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크는 로데 엔트 USB 마이크인데, 원래 로데 엔트 USB가 그동안 USB 마이크로는 끝판왕이라고 해서 뭐 사실 이 마이크로도 충분하긴 한데 나레이션 마이크랑 촬영용 마이크 각각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더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면 스펙상으로는 블루 예티 X가 더 좋은데 로데 엔트 USB보다 가격은 더 저렴하더라고요. 암튼 구매하는 김에 왠지 프리셋들을 맞추고 싶어서 블루 쇼크 마운트랑 블루 컴패스 마이크 부마음까지 전부 구매를 했고요. 팝필터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디오 테크니카 메탈 팝필터도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찌나 다 비싼지, 블루 예티 X 마이크는 229,000원으로 이건 뭐 그렇다고 쳐도 쇼크 마운트가 79,000원, 마이크 부마음은 무려 139,000원, 게다가 이 팝필터 98,000원이 납니다. 좀 무리를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해보니까 만족도는 엄청 높았습니다. 특히 블루 예티 X의 경우에는 로지텍 G 허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루 예티 X의 기능은 무엇이 있고 마이크 음질은 어떤지, 그리고 과연 기존 로데 엔트 USB 마이크랑 음질 차이는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기본적인 외관 디자인은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기존 블루 예티랑은 살짝 다른 디자인입니다. 블루 예티 X의 컬러는 이렇게 블랙 컬러 한 종류이고 전체적으로 무광 코팅의 아주 매끄러운 표면입니다. 뭐 마감 자체는 확실히 엄청 훌륭합니다. 그리고 로데 엔트 USB 마이크의 경우에는 스탠드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항상 무게중심을 못 잡으면 쓰러지고 그랬는데, 이건 스탠드가 진짜 엄청 무겁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바닥도 부드러운 극세사 소재로 되어 있고요. 다만 소재 특성상 유분, 기름기에는 조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부마음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양쪽 이 부분은 돌려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안쪽 연결 부위 부분은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제품도 보호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저는 페인팅이 벗겨져 있네요. 불량인가? 암튼 마이크를 쇼크 마운트에 장착하고 마이크 부마음에 연결시키면 이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루 컴패스 마이크 부마음의 경우에는 제가 로데 암스탠드도 가지고 있지만 케이블 정리는 이게 훨씬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아예 제품 내부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팝필터를 이 부분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랑 팝필터를 거꾸로 해야 편하겠더라고요. 다만 이 정도 퀄리티에 최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C타입이 아닌 마이크로 5핀 단자는 솔직히 너무 아쉽습니다. 제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블루 로고가 있는 부분이 정면이고요. 아래쪽에 노브 컨트롤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려서 기본적으로 마이크 게인 값을 조절할 수 있는데, 한번 누르면 음소거 상태, 다시 누르면 라이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노브를 꾹 누르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이크 아이콘에 불이 들어왔죠? 여기서 1초 정도 꾹 누르면 헤드폰 아이콘에 불이 들어오면서 헤드폰 출력 볼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한 번 더 꾹 누르면 블렌드 모드로 헤드폰에 들리는 컴퓨터 오디오와 마이크 오디오의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수음 패턴을 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단방향 모드, 전방향 모드, 양방향 모드, 스테레오 모드 총 4가지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블루 예티 X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로지텍 G 허브를 통해서 전문적인 보컬 효과랑 맞춤형 프리셋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연결을 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제품을 인식해서 이제 다양한 설정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개인급 마스터 출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수음 패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굳이 마이크에 손을 대지 않아도 이 소프트웨어로 전부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아까 언급한 보컬 효과랑 맞춤형 프리셋인데, 여기 블루 보이스 활성화를 체크하면 아래쪽에 다양한 프리셋이 생기면서 내가 직접 프리셋을 만들 수도 있고 각 프리셋별로 더 디테일하게 음성 EQ나 세부 설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냐면 지금 딱 봐도 음성 EQ부터 하이패스 필터, 소음 제거 등등 진짜 엄청 많은데 여기를 눌러서 그 설정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면 각 옵션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 프리셋을 변경해보면서 사용하다가 추후 본인에게 맞는 프리셋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직접 경험해야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감으로 조절하기에는 어렵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추가 프리셋 찾아보기를 눌러서 다른 사용자가 만든 다양한 프리셋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이렇게 프리셋을 다운로드해도 리스트에 딱히 보이질 않아서 혹시 왜 이러는지 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마이크 음질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일단 프리셋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 상태의 음질과 각 프리셋을 적용해서 달라진 보컬 효과 음질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들어봤을 때 저는 브로드캐스트 2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살짝 조절을 좀 더 해보면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이건 테스트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데 NT USB와 마이크 음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기본 음질은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확실히 프리셋을 사용하니까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듣고 있는 사용자 이어폰 음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 중에 조명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LED 효과입니다. 즉 블루예티 X의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목소리 볼륨 크기를 이렇게 LED로 시각화시켜서 게이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메뉴에서 디테일하게 LED 효과랑 색상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볼륨 크기를 3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 색상 효과도 고정으로 할지 브리딩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라이브 상태일 때 노브 LED 색상과 음소거 상태일 때 노브 색상, 각 수음 패턴별 아이코 색상을 전부 변경할 수 있었고요. 추가로 헤드폰이 3.5mm 잭에 연결될 경우에는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기준 로데 NT USB도 충분히 음질은 괜찮았지만 뭐랄까 이게 좀 더 제 목소리 톤을 가공해준 느낌? 특히 프리셋을 사용하니까 제 목소리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느낌도 들어서 확실히 더 전문가용 마이크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무엇보다 로데 NT USB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별도의 마이크에 게인값 조절도 없고 음소거 버튼도 없는 데다가 수음 패턴도 한 가지 뿐이라서 뭐랄까 활용성 면에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이크는 다방면으로 너무 좋은 거죠. 마이크 디자인도 정말 멋있고요. 혹시라도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거나 방송용 마이크 또는 게임용 마이크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 그냥 컴퓨터에 USB 연결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용 USB 마이크를 찾는 분들에게는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